돌아온 노래 로블록스 타임. 오늘 무슨 무엇? 저 드디어 알아버렸습니다. 복사포 가는 법 말이죠. 아, 사실 이거 진짜 손대기 싫었는데 이 고친다 하면서도 아직도 복사들이 들끓고 있고 이대로 진짜 답이 없다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복사복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. 일단 하나, 펫을 껴야 돼요. 그것도 아 좋은 걸로 말이죠. 자, 그리고 둘, 우리 또 스폰 지역의 빙하 쪽으로 가야 돼요. 자, 그리고 마지막 셋, 뭘 하면 되느냐. 자, 여기는 상자를 까야 되는데요. 자, 상자를 까면은 어이구야, 어이구야, 이거 뭐야, 오라? 아니 뭐야 이것들. 아이고야, 너무 몰라. 복사해? 아니 뭐 소원 일이고? 어? 자, 여러분 맞습니다. 아, 오늘 영상은 너구리를 복사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였는데요. 혹시 뭐 다른 복사 생각하고 온 거면은 이 번추 잠추어서 망하려더라. 자,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름 그 디플립도 그렇고 이 VIP도 그렇고 나름 정교하게 바꿨는데 얘들아 한번 따라해 볼까? 자, 채팅 한번 쳐봐요. 우리 구분이 가나 안 가나 봅시다. 자, 전혀 구분이 안 갑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 뭘 해볼 거냐? 아, 뭘 해보군요. 바로 걸어서 가야죠. 우리 한번 너구리 인지도 테스트하고 재밌는 거 좀 하러 갑시다. 자, 여러분 걸어서 갑시다. 렛츠 고! 그래서 아! 자, 세 명의 프레스톤이 무사히 다 도달했는데요. 잠시만요. 자, 좀 그 같이 움직여보자. 돌아다녀보자. 일로 와봐, 와봐. 뺑돌자. 돌면은 애들이 좀 눈치 깔 거야. 아니, 우리 세 명이 돌아다니니까 정신 사나? 어떡해. 아, 네 명이야, 네 명! 안 돼! 어? 저기요, 님들. 혹시 저 아는 분 없나요? 없나봐, 없다봐. 어? 유튜브 너글몬 모르시나요? 안돼, 이렇게 모르다니 우리를. 우리 진짜 좀 더 반성해야 돼요. 아니 유스라, 아 우리 좀 유명해져야 한다니까 진짜. 더 화이팅하자. 아 혹시 숨어 처방 안 하고 왔나? 얘들아 나 지금 들어왔는데. 나 숨어 있어야겠다. 은신합시다 일단. 자, 다른 그 짝구리들 오기까지 전 숨어 있어야 돼. 자 비밀리에 여기 은신. 어, 자 하나 들었어요. 프레스톤 하나 들었고. 야 프레스톤, 일로와. 프레스톤 어디 있어? 프레스톤. 야, 빨리 은신해야 돼, 우리. 지금 여기 들켜, 이대로는. 아니, 프레스톤 어딨어, 이거? 안 보여. 아니, 여기서 어딨어, 도대체? 아이씨, 찰 수가 없네. 자, 다른 친구 오기 전에 우리 숨어 있어야 돼. 이거 들키면 안 돼. 아니, 한 명이 들켰어. 한 명이 지금 뭐 있는 것 같아, 어? 와, 지금 맞아 왔네요? 와, 지금 세 명 왔다. 자. 자,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? 이거 진짜 겁나 정신사나워. 우리 다 인사하자. 유튜버 너글몬 아는 분 없나요? 스윗거야. 오, 애들 따라온다. 여러분 사실 너구리가 지금 복사복 때문에 많아졌는데 혹시 찐너구리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? 오, 이제 좀 그만데? 오! 이제 진짜 궁금하게 힘들다. 여러분 찐너구리라 생각하는 쪽에 그 앞으로 서라 하자. 가자, 해보자 얘들아. 과연 애들 선택은? 따단. 오, 내 쪽으로 좀 오는데 그래도? 오, 과연? 와, 지금 상당히 지금 흩뿌려져 있어. 야, 먼저 채팅집 쪽에 가고 있어, 애들이. 안 돼, 어? 오, 그리고 지금 내 쪽에 세 명 모였고, 지금 이, 다른 프레스톤 쪽에 두 명. 그리고 지금, 요 세 번째 쪽에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, 뭐? 아하! 그래가지고 지금 이 스토리 완전 혼동되는 것 같습니다. 야, 지금 여명 쪽에 왜 세 명 있는 거야? 아니, 왜 여명 쪽에 다 있는 거야? 안 돼, 어? 빨리 프레스톤 정답이 누군지 말해줘. 옆에 있는 프레스톤 형. 제인이다! 제가 누군데? 아, 정답이 저랍니다. 이 녀석들 지금 이제 자기가 프레스톤인지 아니면 자기가 짭인지 이제 구분을 못하시겠어요. 정답 안 알려줄걸 망하려더라. 나 삐졌어. 아, 저는 지금 아니 짭더라고. 생긴게 차원이 달라요. 저는 지금 이중 수염을 갖고 있다고요. 키도 얘보다 좀 더 크고요. 아, 이거 진짜 찐노구라 짭노구라 이거 구분하셔야 합니다. 이거 진짜. 아, 저랑 저 아예 생긴게 아예 다르다고요. 어떻게 이걸 똑같이 구분을 못할 수 있어, 이 녀석들아. 자, 그래서 아무튼 저는 좀 아직 그렇습니다. 여러분 이 얼굴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주세요. 고마워요. 많이 노력할게요. 제가 사실 짬노구리 팔러 가거든요. 저랑 거래할 분 있나요? 팔지마. 아, 왜? 아, 살 가치가 없다 이거야? 아, 지금 큰일났습니다. 짬노구리 판다니까 지금 핵솔로톨 골드를 올리고 있어요. 아니 진짜. 아니 우리 거래 가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? DDT님 짬노구리 사주세요. 오! 신 올렸다! 오! 야, 시드 하나 정도 가치는 돼야지. 오? 잠시만, 지금 다크데몬 다섯 개 걸렸어. 오? 일곱 개, 여덟 개? 오? 아, 뭐 서운 일이고? 아, 이거 쌈인 줄인데. 아, 야, 이거 너무 들어가 아니야? 아, 라고 할 뻔. 자, 일단 넘어갑시다. 인신매매 무죄될 수 있으니까. 아직 갖고 있는 거 많은데. 아, 지금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아, 지금 내가 지금 이 다크데몬 하나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된다고? 아무리 짭이라 했지만? 아, 바로 뺐는데 올렸다. 와하!
우즈 와이몬으로 대체됐습니다. 역시. 자,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너구리 복사 버그 그리고 또 깜짝 그 영상 좀 준비해봤는데요. 아, 확실히 좀 내가 이거 하면서 좀 아, 우리 친구들 알아서 좋기도 하면서도 아, 좀 더 많이 유명해져야겠구나. 좀 더 노력해야겠구나.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. 다음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에 또 재밌는 깔찬 로블록스 컨텐츠로 돌아오시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뵐게요. 빠이.